대구 최고 번화가 동성로. 영화관 건물엔 홍보 포스터 하나 붙어있지 않습니다. 클럽과 노래방 등은 대부분 임시 휴업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영업을 중단한 모습입니다. 23일 기준 대구 지역 영화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78.6%가 휴업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과 노래방, PC방 등을 합쳐 유흥시설의 72.2%가 문을 닫았습니다. 개학 연기로 학생들이 많이 찾는 PC방의 경우 업소 40%만 운영에 참여하는 저조한 휴업률을 보였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영업장에 휴업을 권고하고 8개 구군청과 함께 점검을 이어갑니다. 대구시는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영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정부 지침대로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종교시설은 집합 예배를 자제하고 진행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